네, 리버를 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네. 많은 것을 부담감 가는 건 박용호 네. 선수거든요. 일단 먼저 떨어져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까지 6시 쪽에 넥서스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박용호 선수에게는 12시 쪽에 리버 견제가 예, 지금 예, 이 어떤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일단 뭐 박용욱 선수도 6시 지역 우리 첫째 서로 그냥 지역으로 지나가나요? 일단 본격적으로 예, 지나가나요? 앞마당이나 지금 아예 풀업을 노리는 건가요? 샤트 소각됐고 앞마당 풀업을 노릴 것 같은데 지금 뒷마당 가죠. 뒷마당 쪽으로 가. 뒷마당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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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요. 바로 왔어요. 아, 이거 잡으면 안 돼요. 드라군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리버 세 번째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거, 12시 결제 성공하는 네. 박용욱 선수 지금 이 타격은 앞선 격차가 박용욱 선수가 따라잡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리버를 잡혀서 네. 박용욱 선수의 리버를 거기에다가 있어요. 멀티까지 치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오히려 지금 6시 선멀티만 했으면 강민현 선수가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조금 무리를 했고 반전에 박용욱 선수는 샷도 소각됐고 이 샷 한번 살리면 상황 괜찮습니다. 강민 선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입구 열어줬을 때 나가야 돼. 박용욱 선수 지금 이게거든요. 5점으로 통해 상대편 진영을 파악하고 셔틀의 방향을 잡습니다. 셔틀 네. 일단 입구에서 잠깐 멈춘 뒤쪽으로 드라고도 뒤쪽으로 잡. 네. 아, 빨리 빠져 위쪽으로 올라가요. 글쎄요, 지금은 5점으로 왔어요. 네. 지금은 굳이 무리해서 저 셔틀 리버를 잃게 되면 예, 지금 이득 취했던 걸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12시 쪽을 견제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제 드래곤은 나와줘야죠. 네, 아주 미련 없이 뒤쪽으로 셔틀을 뺐는데 이번에는 좌측을 노리나 네. 일단 아직까지 셔틀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여기 이멀티 또 취소시키네요. 9시 또 견제 들어왔다. 9시 견제를 계속 펼치는 박용호 선수 초반에 그러한 흐름들 어느 정도 많이 쫓아간 느낌이고요. 네, 이 멀티까지 취소를 당하게 되면 강민 선수는 이 멀티 타이밍이 정말 어중간해지고 상황이 진짜 힘들어지죠 지금. 두 번째는 취소예요. 다시 한번 드라군들 네. 9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셔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고요. 위에 드라군 있습니다. 드라군 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일단은 셔틀 왔죠. 6시 정도 되는 강민 선수 내려와서 보급 시장 아직까지 캐논이 완성된다는 가운데 네, 여기에 프로브가 좀 많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강민 선수가 앞선 그 어떤 유리함이 현재로서는 딱히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스크럽 오늘따라 네. 별다른 움직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민 선수가 약간 쫓기는 입장이에요. 일단 조개 한 3개 정도 잡아줬죠. 뒤쪽에 다시 한번 포격 내려와서 드라운을 경고를 하죠. 네. 뒤쪽 여기 박용욱 선수는 6시 멀티를 가져가야 돼요. 초반에 자원 상황이나 많이 밀렸지만 12시 취소시켰고 9시도 한번 취소를 시키면서 자신은 6시 멀티 가져갔거든요. 안전하게 지키고 이제는 센터에서 나와도 그렇죠. 약간은 좀 싸울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상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예, 멀티 쪽을 다시 한번 견제 가려는 거죠. 네, 두 개의 셔틀 이제 천천히 이동하고요. 네. 일단 입구 지역의 봉쇄는 풀린 네. 상황입니다. 박용 선수. 아마 12시 쪽에 멀티를 다시 했을 것이다 라는 예감을 가지고 가는 건데 지금 12시가 아니죠. 네, 다시 한번 9시 멀티 있고 목접으로 보면서 밖에 이제 강민 선수의 드라군이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아, 뒤쪽에. 아, 여기 파일럿 두 개만 깨도 뭐 나쁘지 않죠. 다시 한번 중간 진출을 기여하는 강민 선수입니다.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박용욱 선수가 센터 쪽으로 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박용욱 선수의 주요 병력들은 중앙으로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거 구석에 캐논 하나에 있을까 생각해서 리버 내리다가 네, 정말 큰일 나겠고요. 셔틀 다시 한번 기술을 6시 방향으로 돌려보는데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지나군들 지나고 있었거든요. 뒤쪽 두 개의 리버 셔틀 잡혀요. 두 개의 리버 셔틀 잡히 위험하고 다시 한번 공격을 통해서 드라운 잡았습니다. 네, 근데 뭐 풀오브를 결과적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공격은 좀 무위로 돌아갔고요. 야, 그래도 지금 상대 리버에게도 한번 피해를 줬고 예, 드라군까지 두 개 잡으면서 일단 그래도 리버가 가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네. 예, 최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쎄 템플러까지 추가됐고 이제 하이 템플러가 나왔다는 게 박용욱 선수의 진출이 센터 쪽 진출이 임박했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6시 쪽과 9시 쪽의 멀티 활성화 자원 효율이 지금 박용욱 선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박용욱 선수 한시 지역에도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예, 한시 네. 구석에도 네. 예, 멀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정말 저런 한시 뒷지역 몰래 멀티를 네.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하이템플러가 나왔어도 지금 센터 쪽에 진출이 늦어지게 된다면은
네, 좀 나가기가 좁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셔틀 6시 또 가죠. 6시 6시 왔죠. 다시 한번 저는 뒤쪽에서 이번에 치료받은 다시 한번 입어. 야, 이거. 아, 이번에는 제대로 막았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주겠는데요, 강민 선수가. 강민 선수 이동을 이동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리버까지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야, 또 리버 단계 잡혔어요, 지금 박영호. 그러면서 강민 선수의 병력의 중앙 진출 3시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캐논에게 아 자원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박용 선수고요. 예, 참 예. 아 이번에 다시 한번 리버 잡아주네요. 예, 그래도 뭐 리버 한 개와 타이 템플러 두 개만 바꿨으면 예, 손해는 아니었고 예, 지금 그래도 박용욱 선수가 예. 타이 템플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센터 싸움에서 훨씬 더 그렇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하시죠 멀티는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강민 선수가. 다크를 섞어줬거든요. 근데 옵저버의 모습이 강민 선수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가 옵저버가 한 개 잡혔습니다. 예, 다크로 이렇게 길 열어줬을 때 나와줘야 되는데 예, 글쎄 박용 선수는 예, 지금 예, 나올 생각이 없나 보네요. 워낙 게릴라 위주로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상군 싸움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병력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박용 선수 지상 경력은 사실상 강민 선수가 상당히 좀 앞서고 있는 그런 네.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센터 쪽을 강민 선수가 장악하고 있다는 건 강민 선수 역시 하이템플러까지 추가되면은 네, 박영 선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좀 불리할 수가 있죠. 셔틀 다시 한번 뒤쪽으로 가죠. 하이템플러 내려와서 뒤쪽 내려와서 하나 일단 잡혀놓고 사이언스 터미터 어느 정도 피해는 누적시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다카기 때문에 병력이 다 따라다니는 건 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옵저버가 입구제 옵저버가 잡힌 이후에 지금 옵저버가 상당히 늦습니다, 강민. 게다가 옵저버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강민 선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글쎄요, 박혁 선수가 재미를 나름대로 좀 본 것 같긴 한데 박혁 선수 상대로 좀 강민 선수가 그래도 다 막아내고 있고요. 아, 이번에 사이언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아, 빗나갔어요. 오, 내려와서 뒤쪽. 셔틀 다시 한번 본진까지 위쪽으로 예, 캐논 조심해야죠. 엄청 다시 한번 그럼 이번에 제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그래도 이 정도 피해를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용호. 이러면서 지금 한시 쪽에 멀리 멀티를 지금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서 휘둘리지 않고 한시 멀티만 발견해서 차단시키면은 강민 선수가 유리한데 문제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게 예, 문제예요. 지금 한시 뒤쪽 멀티를 정말 아주 손쉽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지금. 예, 네, 한시 멀티가 커요. 야, 진짜. 이제 박영욱 선수가 하이템플러가 많기 때문에 센터를 나갈 수가 있겠고, 반대로 지금 박영욱의 강민 선수는 센터에 질럿과 드래곤이 있지만 하이템플러가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중앙적인 병력들한테 질적인 측면 박영욱 선수가 한참 앞서거든요. 아, 안 돼. 이미 나오기 전부터 막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나왔죠 박영 선수.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두 세만 남았죠. 지금도 강민 뒤쪽에 하이템플러가 합쳐지지 않는다면 예, 이 정도 하이템플러라면 누가 더 사이언엑스텀을 사용 잘하냐에 따라서 예. 승패가 갈리겠는데요. 지금 한시 쪽 이제 정찰 가는데 한시 쪽 발견되는 순간 박영 선수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멈췄네요. 아, 다 나왔는데요. 아, 근데 뒷마당까지 신경 못 쓴 것 같죠. 그러면서 내려와 중앙지역에서 한번 교도 직접. 아, 근데 지금 박용 선수 병력 많습니다. 예, 결국 하이템플러를 하이템플러를 얼마큼 잘 기다려요. 뒤쪽 다시 한번 쏙 내려와서 일단 강변에서 뒤쪽 좀 맞춰주고 빼고 싶어도 못 빼는 상황. 근데 이제 밀어붙이잖아. 아콘이 너무 커요. 아콘이 너무 큽니다. 아, 아콘이 지금 진력적인 측면에서 앞서는 건 강민 선수인데 경기역에서 박용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경기 차이가 좀 났고요. 센터를 내줬을 때 그리고 정찰이 됐을 때 한시 멀티가 지켜내기 힘들지만 결국 박영 선수가 센터를 장악한다면 박영 선수가 유리해지죠. 아, 내가 다시 한번 사유스톱 제대로 맞았네요. 터져면 이번에 사유스톱. 예, 박영 선수가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병력 이득을 받기 때문에 합쳐지는 유리 그리고 질럿이 스피드업이 될 때까지는 병력을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병력 뒤쪽으로 후퇴시키는 박영 선수 아직까지 한시적 뒷마당에 대한 파기 전에 되지 않았고 이제는 3시 지역까지 박용 선수가 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시 쪽 뒷마당의 멀티 센스가 아주 좋네요, 지금. 예, 저 멀티 저거, 예, 오랫동안 들키지 않는다면 일단 3시 멀티까지 멀티 타이밍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예, 추가적으로 선마티 하나 가져가고 간 박영욱 선수이기 때문에 장기전에서는 분명히 박영욱 선수가 조금 더 좋아지죠. 이거는 싸우면은 박영욱 선수가 이...